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8월 12일 연중 제19주간 월요일입니다.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1장 2절에서 5절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30년 넷째 달 초 닷새 날 곧 여호야킨 임금의 유배 제5년에 주님의 말씀이 칼데아인들의 땅 크바르 강가에 있는 부즈의 아들 에제키엘 사제에게 내리고 주님의 손이 그곳에서 그에게 내리셨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면서 광채로 둘러싸인 큰 구름과 번쩍거리는 불이 밀려드는데 그 광채 한 가운데에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붙이 같은 것이 보였다. 또 그 한 가운데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그들이 나아갈 때에는 날갯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큰 물이 밀려오는 소리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소리 같았으며 군중의 고함소리, 진영의 고함소리 같았다.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 그들의 머리 위 궁창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어좌 형상이 있고
그 어자 형상 위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 앉아 있었다. 내가 또 바라보니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위쪽은 빛나는 금붙이와 같고 사방이 불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아래쪽은 불처럼 보였는데 사방이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사방으로 뻗은 광채의 모습은 비 오는 날 구름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그것은 주님 영광의 형상처럼 보였다. 그것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하늘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데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군대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세상 임금들과 모든 민족들, 고관들과 세상의 모든 판관들아, 총각들과 처녀들도, 노인들과 아이들도 주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 홀로 높으시다.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위엄 하늘과 땅에 가득하시다. 그분이 당신 백성 위하여 뿔을 높이셨네. 그분께 충실한 모든이 그분께 가까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흗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 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 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르 한 입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저는 한국예방선교회 최강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흔 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입니다. 제자들은 사흔 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죽었다가 어떻게 되살아납니까? 아무도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미 있는 시간의 종말, 그 경험을 넘어선 그 저쪽에 저 언덕 뒤에 절대적으로 은폐되어 있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흔 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사일생 거의 죽을 뻔하다가 아유 죽을 뻔하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적은 있을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난 건 아닌데 거의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되살아나는 경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멕시코에서 선교를 했는데 어느 날 밤에 그 마약에 취해서 사제관 담을 넘어서 이제 사제관에 와서 저에게 허리춤에 새까만 권총을 차고 와서 오늘 밤 내가 이걸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 말이 결국 뭐겠어요? 목숨값을 달라 그거죠. 제가 목숨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걸 사용하겠다 그건데, 여러분 목숨값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 간에 내지 않을 게 어디 있겠어요? 목숨만, 내 목숨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정말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는 거죠. 목숨값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어쨌든지 그날 밤 그 친구는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목숨값을 받고 갔고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죠. 또 어느 날 한 번은 거의 납치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멕시코 아시죠? 한 번 납치되면 되돌아오기 힘들 거예요. 거의 납치되기 일보 직전까지 그 상황에서 저희 신자분의 신자분 온베르토시라는 분이 기지를 발휘해서 제가 가까스로 모면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아 세상 보는 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죽는 것이 이상한 일이고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지극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또 그냥 당연한 일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죽었다가 거의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사는 것이 신비요, 사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지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대자연의 일부분으로 돌아가는. 자, 그래서 얼마 전 제가 그 기억으로 소환하기조차 고통스러운 그 시청역 교통사고로 9분의 그 젊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은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그 불의의 사고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그래서 이 삶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인위적으로 수명을 늘릴 수는 없어요. 줄일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의 살아있는 시간을 좀 더 영성적 의미에서 길게 의미 있게 채워갈 수는 있는 거죠. 그거 간단하죠. 쓸데없는 일 안 하는 거죠. 필요 없는 일. 그러니까 시간의 소비, 감정의 소비,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좋은 말 안 하고
하지 않아도 좋은 일 안 하고 굳이 내 것으로 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하면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그 삶의 여유 있는 시간에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좀 더 내 삶의 완성을 향해서 위해서 채워가는 거예요. 슬프다, 기쁘다. 어떤 아주 작은 일에 화를 내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감정은 구름과 바람 같은 거죠. 왔다 가는 금방 사라지는 거.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좀 더 의미 있게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는 거. 그게 하느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을 허락해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이 하느님께 최대로 되갚아 드리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되갚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부디 기쁘고 행복하게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 밖에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제가 자주 쓰는 말로 우리가 가장 일상에서 가장 자주 짓는 죄가 있다면 오늘 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지 않은 죄 그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기쁘고 행복하게.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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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이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들은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